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부산시 기획관 심재민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국민의힘 부산 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민의뢰, 참석자 소개, 인사말씀, 협의안건 보고 및 토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 부산 경남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뢰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쪽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봉민 부산시당 위원장 직무대행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점식 경남도당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원석 국회 예결위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달곤 국회 예결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백종원 국회 예결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일준 국회 예결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병길 국회 예결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선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병수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경태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현승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도읍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하태경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희곤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미애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주환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동만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 참석하셨습니다. 정의용 원내대표 비서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병윤 행정부시장입니다. 이성곤 경제부시장입니다. 송복철 경제특별보좌관입니다. 박경은 정책수석보좌관입니다. 송경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경덕 시민안전실장입니다. 김광해 도시균형발전실장입니다.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장입니다.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입니다. 다음은 경남도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영일 정책특별보좌관입니다. 강석 도민소통특별보좌관입니다. 신대호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류명현 산업통상국장입니다. 김재홍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차석호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민기식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장재혁 정책기획관입니다. 다음은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님, 박안수 경상남도 지사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부산시와 경상남도 관계자 여러분들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산 경남의 중요성을 말해 주듯이 오늘 저를 포함해서 국회의원 21명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박대출 정책의장님, 전봉민 부산시당 위원장님, 정점식 경남도당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통상 이 다선 중진 의원님들은 잘 참석을 하시지 않는데 서병수 선배님, 또 경남 창원 의창구의 김영선 의원님, 부산 사흘의 조경태 의원님, 중진 의원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셔서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부산 진해 이현성 의원님, 또 부산 북강서을의 김도업 법사위 위원장님, 부산 해운대갑 하태경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삼선 의원님들로 다 같이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내년도 예산을 책임질 송원석 예결위 간사님, 또 예결위원이신 부산 금정의 백종원 의원님, 부산 서동구의 안병길 의원님, 경남 창원 진해의 이달곤 의원님, 경남 거제의 서일준 예결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의원님이신 부산 동래 김희곤 의원님, 해운대 을의 김미애 의원님, 부산 연제의 이주환 의원님, 기장의 정동만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저와 함께 서울서 내려와 주신 장동혁 원내대변인, 또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0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파리 국제박람회 기구 총회에 참석하셔서 직접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경쟁 PT를 발표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대로 6.25 전쟁 당시 피난민으로 가득 찼던 부산은 대한민국 제1의 항구도시이자 세계 제2의 환적항이 되었고, 이제 인류의 복합위기를 풀어낼 국제적 솔루션 플랫폼을 개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고 있는 부산은 대한민국의 발전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부산이 보여줄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우리 후대를 위한 약속입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대한민국이 전력을 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모든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야당과도 긴밀히 소통하여 국회 차원의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도 최대한 빨리 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예산과 입법 지원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도 당이 그 어느 현안보다 관심을 가지고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은 박완수 도지사님의 도정 1년 동안 대한민국 어느 지역보다 활기차고 생기가 도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전국의 무역 수지가 적자일 때 경남은 흑자를 기록하고 고용률, 실업률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경제의 활력은 곧 지역의 활력, 지역민의 희망으로 바뀌는 선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곧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시대의 표본입니다. 경남이 내년에도 경제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늘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경남이 원전과 방산 등의 기존 정부 주력 사업 위에도 우주산업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관광 자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지원 방안을 잘 듣고 정부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협의회에서 부산과 경남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예산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원책 마련으로 국민의 힘에 대한 부산 시민과 경남 도민의 성원과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 중에 빠진 분이 계셔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임욱은 예결위 수석 전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책위 의장 박대출입니다. 오늘 예산정책협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박형준 부산시장님, 그리고 박완수 경남도지사님, 그리고 시도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빛내주신 전봉민 부산시당 위원장님, 정점식 경남도당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산경남 지역의 의원님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부산의 현안을 논의하려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준비된 도시 부산 이미지가 세계인들에게 깊이 각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방한했을 때 부산 시민들과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뜨거운 열기, 그리고 지난달에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연사로 나서 프리젠테이션을 하셨고 세계 각국으로부터도 많은 박수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부산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부산의 가치와 부산의 매력을 한껏 보여줬습니다. 11월 치러지는 개최지 결정투표에서 부산이 승리하는 낭보가 날아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당 정책위에서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제조업의 메카 경남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권의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산업 기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욱이 전임 경기지사 때, 전임 경기지사, 경임지사로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임 경남지사는 임기 내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재판받느라 지역 발전들을 위한 정책들을 제대로 펴지도 못했습니다. 박완수 도정 1년 만에 경남이 정상화되고 있고 활력을 되찾고 있음을 우리 국민과 도민들이 체감하고 계십니다. 기존의 주력 산업은 고도화, 첨단화하고 항공우주산업, 콘텐츠산업, 신성장 동력산업은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경남이 제조업 메카의 명성을 회복하고 신산업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당 정책위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당 정책위는 작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께 드렸던 약속들을 빠짐없이 실천하기 위해 힘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이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당 소속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지역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민생을 살리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당과 정부, 중앙과 지방이 한마음으로 원팀이 되어 움직여야 소기의 성과를 조기에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부산 경남을 마지막으로 17개 시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부산과 경남을 현안을 잘 정치하고 또 그동안 수렴한 내용들을 잘 반영해서 예산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전봉민 부산시당위원장 직무대행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전봉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부산 경남 예산정책 협의회를 만들어주신 우리 윤재호 대표님, 또 우리 박대출 정책위원장님, 또 우리 예결위 간사이신 소원서 우리 간사님 이렇게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박영준 또 시장님, 또 박한수 지사님 또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윤재욱 대표님께서 우리 저 지난달 중순쯤이죠. 우리 저 산업은행 관련해서 우리 당정 협의회를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열어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 국민의힘 우선 법안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오늘 이렇게 많은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참석한 이유는 이 부산과 경남에 예산 신청한 부분들이 모두 다 반영되기를 그 강곡한 의지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부산에서는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또 산업은행과 우리 2030 엑스포 유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직접 아마 PT를 하면서 아마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새로운 부산 도약을 위한 우리 2030 엑스포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당부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사업들이 반영이 돼서 정말 살기 좋은 부산, 누구나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어주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정점식 경남도당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점식 경남도당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윤재욱 원내대표님, 그리고 박태출 정책위 의장님, 전복민 부산시당위원장님, 그리고 송원석 예결위 간사님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 박한수 경남도지사님,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님을 비롯한 경남도 부산시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를 표명하면서 출범한 지 벌써 2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경남도와 부산시의 여러 지역 공약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을 국민들께 성과로서 제시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과 정부가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예산정책협의회가 경남도와 부산시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좋은 방안 도출과 서로 간의 협업을 돈독히 하는 값진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남도에는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 원전 생태계 복원, 세계적인 남해안 해양관광벨트 개발, 남부 내륙 고속철도, 한산대교 조기 건설 등 챙겨야 할 해난들이 너무 많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송원석 예결위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경남의 이달권 서일준 의원님, 부산의 백종원 안병길 의원님께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박한수 지사님과 박형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보태셔서 경남과 부산 발전을 위해서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서 늘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송원석 국회 예결위 간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경북 김천의 송원석입니다. 오늘 부산 경남 지역 예산 정책 협의회를 갖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박영준 시장님, 박한수 지사님을 비롯한 또 시도의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 함께했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제가 그 예산정책협의회 다니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한자리에 이렇게 모이신 걸 처음 봤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부산 경남 지역에 앞날을 생각하는, 미래를 생각하는 지역 의원님들의 뜻이 하나로 모이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재정 여건은 너무 어렵습니다. 뭐 구구절절히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그 건국 이후 70년간 쌓였던 600조 원의 국가 채무가 지난 정부 5년 동안에 400조가 되어져서 지금 1000조가 훨씬 훨씬 넘고 금년도에는 1100조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풀어야 될 과제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재정 여건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정부도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굉장히 고심이 많은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또 지역에서 꼭 풀어야 될 숙제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산 경남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태평양 시대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우리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본다 그러면 태평양을 향해서 크게 소리치고 있는 또 태평양을 두들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부산 경남이 다시 활력을 되찾아야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크게 융성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 GRDP라든지 이 산업이나 인구나 이런 모든 면에서 좀 수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려운 데를 좀 보듬어주고 긁어주고 그럴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예산 정책 내용들이 가능하면은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 우리 윤재욱 원내대표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필요한 것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뜻을 모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건승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윤재혁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또 박대출 의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송은석 예결위 간사님 지금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힘이 됩니다. 또 우리 정정식 위원장님과 전봉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모인 걸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말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부산과 경남은 정말 한 팀이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사님, 박한수 지사님과 여러 문제에 관해서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또 저출산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일극주의로만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자 하는 게 강력한 대통령의 의지이고 특히 수도권에 이어서 남부권 전체를 또 하나의 성장축 그 대한민국을 한 바퀴가 아니라 두 바퀴 이상으로 굴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경남이 한 팀이 돼서 뭐 부산 경남 부메라 울산 전남 대구 경북까지 저희가 한 팀이 돼서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2030 세계 엑스포 유치이고 이것이 단순히 부산의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행사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축을 이 남북권에 만드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박람회 유치에 모두 힘을 모아주시고 있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만큼 지금 희망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열심히 남은 기간 노력하면은 반드시 유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이번 6월 파리 총회를 거치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부산은 글로벌 허브 도시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시민 행복 도시라고 하는 두 개의 그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될 수 있는 지정학적인 조건과 여러 여건이 이웃 경남 울산과 함께 분명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실상 그런 잠재력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엑스포 유치라고 하는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북항 1, 2단계 개발,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개항, 산업은행 유치 이런 어떤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저희가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좀 늘려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세계 스마트 도시 지수 평가에서도 부산이 세계 19위, 아시아에서도 3위를 기록을 했고 아시아 살기 좋은 도시 평가에서도 이코노미스트에서 세계 6위를 최근에 기록해서 굉장히 괄목할 만한 브랜드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 이전만 하더라도 저희 부산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부산, 울산, 경남, 남북권 전체에 많은 우리나라 제조업과 새로운 디지털 산업의 기반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정책금융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를 한 번 더 활성화하는 그런 계기를 산업은행 이전이 이루어낼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진행이 돼서 물들어왔을 때 이 노조라고 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또 우리 남북권 전체가 새로운 대한민국 발전 축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여러 의원님들 특히 원내대표님과 정책위 의장님, 세계리 간사님들께서 각별히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급을 요하는 일들은 때를 놓치면 정말 녹은 아이스크림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때를 놓치지 않도록 예산 심의를 통해서 촘촘하게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윤석열 정부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 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성대한 예산정책 협의회를 개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완수 경남 도지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경남도지사 박완수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재옥 원내대표님, 그리고 박대출 정책위 의장님, 송원석 예결위 간사님과 여러 예결위 의원님, 정점식 전 복민 양시도당 위원장님과 국회의원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민선 8기가 시작된 지난해 이후에 우리 경남은 그동안의 침체로 접어들던 경제가 확실하게 재도약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고용률, 실업률, 무역수지, 뭐 제조업 생산지수나 종사자 수는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우리 경남 경제가 확실하게 재도약의 기반을 닦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 우리 의원님들의 큰 도움으로 또 윤석열 정부의 지원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우리 경남의 여러 현안들이 정부 안이나 국비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방산부품연구원이나 원자력종합지원센터 그리고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나 지자체 민자도로 개선 방안이라든지 뭐 여러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이런 부분들도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우리 기조실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그 우주항공청 설립 문제하고 우주복합도시 추진단 설치 문제인데요. 오늘도 제가 민주당 과방위 간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어젠가 한 이틀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과학기술인 총회에서 우주항공청은 대한민국의 우주경제 비전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구심점이 될 건데 국회에서 이렇게 조기에 협의가 되지 않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이 특별 법안이 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님과 함께 주신 국회의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우주항공청이 설치될 지역에
우주복합도시를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설치하고 여기에 대한 그 건의도 중앙정부에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직접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우리 박영준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뭐 남해안 관광이 대한민국의 미래의 아주 주요한 성장 동력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송원석 간사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남해안 관광의 미래를 위해서 부산시와 경남도와 전남도가 함께 여러 가지 제도나 또 법령이나 저희들 개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해안의 섬들을 연결하는 이 도로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 한산대첩교라고 지난 3월 달에 대통령께서 그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 통해 오셔가지고 직접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꼭 정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산과 경남과 전남이 함께 남해안권 개발과 관광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정점식 우리 도당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발의를 해놓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조속히 재정이 되면 남해안 관광개발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남해안 개발 사업이 적극 추진될 어떤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도중에 충고나 조언을 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받들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지역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자리 만들어주신 윤재옥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적극